자, 요한의 13쇼. 요한복음 13장. 주사주. 13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그러시겠습니까? 자, 요한의 주 산소로 쳤어요. 요한복음 13장 10절 읽겠습니다. 도우죠? 예수와 이와리사 가라사대 그대니 가라사오 알았다모와 진실 기호가 없느니라. 아시다시 알았다니라. 아나타사와 기호이로다가 이나가 기호이 왔게 되어나이. 아멘. 아멘. 자, 우시로 읽기마쇼. 뒤로 주로 가서 16장 요한복음 16장 주록쇼. 요한복음 16장. 자. 마나세스 또. 마나세스가라. 7절에서. 7절마다 이만. 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러시겠습니까? 다 찾으셨습니까? 도우죠. 있습니다. 시카시. 私は私のため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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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私の
진심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나타노 스베테노 주지카노 신이 따라마데노 미야자가 당신의 모든 십자가에서 죽음 이르기까지의 모든 역사하시니 아타이나시니 오다시노 쯔미오 아가나와레노 백값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소도 데스로 치카라토 났다고도 감사하시마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아나타와 믿다고 신의 치카라오 우측사이테 당신은 3일 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私の ために 復活されたことを 감사します.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미야다によって 私は 주의 역사로 인해 우리는 나는 이기로 復活の 子供に 나れたこと 영원히 사는 부활의 자녀가 되었음을 心から 감사します. 마음으로부터 감사합니다. 주가 せっかく 私の ために 開かれた この道よ 주께서 모처럼 나를 위하여 열어주신 이 길을 正しい 信仰によって 후사와시고 바른 믿음으로 합당하게 살수 있도록 오늘도あなたの精霊によって熱く働いてくださり 오늘도 주의 성령을 통해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고 あなたの真理の御言葉を 주의 진리의 말씀을 ことごとく諭してください 낱낱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その通りに 그대로 聞き従う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助けてください 성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悔いのない日々を信仰によって生き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助けてください 후회 없는 나날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교화. 오늘은 오늘 함께 기어이 히도데모 전신이 깨끗한 사람이라도 아시오 아라오 시지오가 아루 발을 씻을 필요성이 있다. 믿음에 따르마스카? 여러분도 인정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 후로 하이테
목욕탕에 들어가서 전신의 기어 기어냈다 가라. 전신을 깨끗하게 일단 씻었으니까 제아시나가 요구르트 말아와나くてもいいと思う人はいないはずです. 손발이 더러워져도 닦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의 가운데 그러나 크리스천들 가운데에는 소유하니 어머니 누가 이파이즈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예수마오 신주하고 신고 그리하다며 한번 불신앙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마오 스쿠인을 시도시대 묵가에 이랬다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지 이치도 전신과 기어맞다 ということで 즉 한번 온 몸이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제 견자요 구이 알아담했다 따라 또이때 구이 알아담했다 따라 또이때 원죄를 회개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끼를 희비니 옷가서 쓰미니 다이스와 기본도와 가까워리가 나이と思うように 思う人가 이르와けで 그 후에 사는 나날 동안에 범하는 죄는 자신과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니 소유 맞지갔다 오세요와 실로 그런 잘못된 가르침은 세일의 사마가라 되거나 그때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원인의 시대와 아프레도모가 소유 오세요 오세요로 있대 맞고 마지막 때에는 귀신들이 그런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예, 그래야 라이시마다 이마스케도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시 공부하겠습니다만 또니까고 미나산토 아저씨와 아무튼 우리들은 조식적이니 상식적으로 전신과 알았대 기어이 도대하때모 온몸이 깨끗이 씻어서 깨끗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또다시 대하시오 알아올 필요가 아르고또 또다시 선발을 닦아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도식이 됐기니 순어오니 믿음했다 호가 상식적으로 순수하게 믿는 것이 지붕을 기어메로 자신을 깨끗해 하는 치카라또 나르고또 능력이 되는 것을 신주로 시청 아리마스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고 子供の時はもう田舎にはお風呂がないの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는 목욕탕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夏場の時にはその川行って泳いだりして自ら体を洗えるんだけど 여름 동안은 강가에 가서 헤엄치면서 몸을 씻을 수가 있습니다만 冬場になったらそれもできないし 겨울이 되면 강에서 헤엄칠 수도 없고 たまにお母さんが 가끔씩 어머니가 물을 데펴서 온몸을 깨끗이 씻겨주지 않는 한 몸을 깨끗하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농촌이었기 때문에 마을이 매일처럼 그렇게 씻을 수도 없고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씻을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골 아이들은 봄이 될 때까지 씻지 않으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사모님에게 이야기하면 야만인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도시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겠죠. 저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도회지에서의 생활이 시작했습니다. 도회지에서의 생활이 시작하고 난 뒤에 일주일에 한 번은 씻게 되었고요.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이렇게 진학할수록 일주일에 두세 번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매일매일 씻게 되었고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지식과 상식의 범위 안에서 저의 생활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이죠. 시골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씻어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골에서의 상식이지요. 지금이 되어 생각해 보니 정말로 촌스럽고 야만인과 같은 생활 이런 생활이라고 도회지에서 자란 사모님에게 그렇게 말을 들어도 어쩔 수 없지요. 지식과 상식 범위 안에서 사람의 생활의 모습이 바뀌어집니다. 틀립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생각되어지면 それまでですよ. それ以上罪を悔い改める必要性なんか覚えることができない.
모든 데서 다 나는 사람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죄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죠. 그리고 그걸로 좋다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 다시 또 손, 발을 씻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런 새로운 지식을 다시 얻을 때까지는 예수님을 한번 영접했다 할지라도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처럼 손발을 씻어야 하는 필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이미 전신을 다 닦았으니 더 이상 씻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영적으로 볼 때 야만인과 같은 것이죠. 전혀 아직도 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름뿐이고 실제로 세가스와 뭐 삼위와 신주라 히도 자칫도 하나님의 문화, 지식, 조식이 아무것도 못해. 실제로의 생활은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지식 이와 같은 것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죠. 생활도 서로 모노와 불신자도 있어. 생활도 자체를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소다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예수께서가 예수 그리스도가 갱신형 체험의 것과 생신이 맛있다니. 온몸을 닦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신지 나갔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우신코노 쩜요 구할 때문에 불신앙이었던 때 죄를 회개하는 선조 다이다이 선조 대대로 아담과 이브 이후 삼요 소모이다 전진루인이 나가래로 쩜이 하나님을 거역하였던 전 인류에게 흐르던 죄 그러와 이치도 구할 때문에부터 돼 이것은 한번 회개하는 것으로 이쇼 니도 또 구할 때문에 그 점이 이 죄는 다시 회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야서 기대 노르도 기단비니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마 예수님, 안았다고 신지 나갔다 쓰며 유리죠. 제가 주님을 믿지 않았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오. 소유니 인어로 시죠, 아니면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약분이 소유 인어래봐 억울하리마세. 오히려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화를 내실 겁니다. 이거다 또. 너는 아직도 못 믿니 불신앙이구나. 그리고 이치도 구해왔다면 어떤 것들? 이 원죄는 한번 회개하는 것으로. 네, 뭐 니도 또 구해왔다면 시죠는 나 있습니다. 한번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는 죄입니다. 아멘. 아멘. 이치도 구해왔다면 또 유로사리노니. 소유 약속을 신지랄까라 니도 못한도 마이니치 겐자여 구약하는 것도 나르데쇼 그라 후신코나 이 원죄는 한번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두 번 세 번 다시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은 결국 믿지 않고 있다는 불신앙을 뜻하는 것이죠. 테스카라 크리스찬 자체가 구약하면 세가스로 야르고도와 혼또와 고래니 다이스로 구약합니다 아니마셨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회개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원죄에 대한 회개 생활이 이미 아니라는 것입니다. 99.9999% 전부 대하시오 아라우. 99.9999% 손발을 손에 손과 발의 더러움을 닦는. 그렇지. 예수 신지 때 신지다 아돈까라 지분대 옥가서 쯤입니다 이대로. 즉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스스로 범하는 죄에 대한. 소유점이요 구해왔다며로 세가도 신할 때 있긴 하네. 그런 죄에 대하여서 회개하는 생활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해왔다며와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세가도 나까지 이토나마레를 필요가 아르도.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영이 되어져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이 믿음을 지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순전히 믿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로 레이데키나 지식을 다다시고 못되나 기도와 이 부분에 대한 영적인 지식을 바르게 갖지 못한 사람은 스미토가 구해왔다며 호토바오 키고 다시도 뭐 운전이지만 죄나 회개에 대한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지겨워합니다. 난데 쯤이 구해왔다며 밖에 있다는 것까지 있다는 말을 왜 맨날 죄 회개 이런 말만 할까라고 얘기하죠. 그런 말에 대하여서 저항감을 느끼는 사람은 레이데키는 시바라였대. 영적으로 아직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쯤이요 시댁이 살았다라 요렇게 기도할려 죄를 지적하면 그러나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레이데키는 가요 살았다 했잖아. 그 사람은 영적으로 해방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냐 디아시오가 영어로 대로 손발이 더러워져 했으니까. 오야성과 기타도 중에 티아시와 요구를 다들 하였다도 심하셔요. 예를 들어 손님이 집에 왔을 때 손발이 더러워진 채로 들어왔답시다. 그럼 대하시오 아라오 미조 대교 시더라 요렇게 말해도 하시죠. 그럼 손님이 씻을 수 있는 씻을 수 있는 물을 제공해 준다면 그 손님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순하시 쯤이요 그야 때문에 미치겠고 그것도와 대하시오 아라오 미조 대교 사례는 또 잊혀졌어요. 즉 죄를 지적하는 것,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은 그 죄를 깨끗이 할 수 있는 물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도저 후론이 또가. 자 물을 따뜻하게 데폈으니 목욕탕에 가서 씻으시지요 라든지. 코 스스메라 따라 오코리마스카 미나상?
이렇게권함을받을때여러분은화를내시겠습니까오르노스키나일본인의여러분목욕을좋아하시는일본여러분오유와카시타가도도자따뜻하게목욕물을데쳐놓았으니씻으시오이렇게누군가가권한다면나니테노무슨말을하는겁니까지금나를더럽다고말하는겁니까こういうふうに怒る人を見たことがある人は出会いて。화를내는사람을본적있으신분은손을들어보세요이나이でしょ없을겁니다でもクリスチャンの中にはいっぱいいますよ그런데크리스천들가운데는그런사람들이많다는것입니다全く神を分かってない전혀하나님을알지못하고있는사람이죠全く神の言葉に基づいていない信仰との信仰그리고진리의말씀위에전혀서있지못한사람들의믿음이이런것입니다죄를지적할때니구할때니믿음의고소를해봐이런사람은죄를지적하여서그죄를회개할수있도록인도하면은怒って心に遭うわけ오히려화를내고시험에듭니다예수から離れる人も出てきます그래서예수님으로부터떠나는사람조차나옵니다しかしそれは単なるご本人たちの霊的な知識の지식부족에쓰기나그러나그것은그본인의영적인지식에부족하기때문에그런것일뿐입니다여러꼬부백기하나씩오히려기뻐해야할이야기라는것이죠보전태아시와매일야매일아웃에일주일로우치되면요걸했다순간알아오백기다손발손발이더러워지면매일아니아니매순간순간씻어야하지않겠습니까아멘아멘聖書では罪を犯したら日暮れまで待ちなと言ってます성경에서는죄를범하였다면해질때까지그대로있지말라고했습니다罪を犯していながら日暮れまで待ってると회개하지않고죄를범하였음에도불구하고회개하지않고해가저물때까지사탄이있으면사탄이우치고사탄이세계를막습니다난데하나님과또아이다니구삽이우치고하나님과그사람사이에세계를막아서하나님과또는아이다와시키하나서또하나님과그사람의사이를떨어뜨리려고하지요だから日暮れる前に言っとそして、ね、해가저물기전에言い換えればサタンにくさびを打ち込まれる前に바꿔말한다면サタンに쐐기받기전에それから神様から引き離される前に그리하여하나님으로부터떨어지기전에罪を悔やるためた方がマシだって言ってます죄를회개하는것이좋다라는뜻입니다信じますか믿으십니까자こういう뭐当たり前のような知識を基本にして皆さんは이와같이지극히당연한지식을여러분들은기본으로하여서죄의회개때문에죄에대한회개회개때문에대해서회개에대한신고알았다는소리죠믿음을새롭게하실필요가있습니다아멘아멘みなしに悔い改めは福音の中の福音だ。복음중의복음이다。아멘。아멘。悔い改めなしには복음이없이는예수가伝えてもらった福音に入ることはできない。회개가없이는예수님이전해주신복음속으로들어갈수가없습니다。信じますか믿으십니까그래서구의하다면관문을하면관문그렇지회개라고하는것은마치관문과같은것입니다관문을도어때서는아까니할때그런얘기아니에요관문을통과해서그안으로들어가야하죠매일이하나님의은혜와축복の中で生きたいと思う人は매일매일하나님의은혜와축복속에살기를원하시는분이계시다면できるだけ매일徹底して罪を悔い改めて生きる必要があります할수있는한매일매일죄를회개하면서살아야할필요가있습니다아멘아멘자しかし問題は그러나문제는크리스찬이나되나가라크리스찬이되어있으면서도소리가쩜이라또기사가나이거라면그것이죄라는것을깨닫지못하는것이문제이지요이치이치오시에르노와가기라할때는일일이가르쳐주는것도한이있고요여다색조때문에또설교라고하는것은시도리믿으려쩜이와시대기수로너가색조잖아요제개인의죄를지적하는것이설교가아닙니다실상은그렇게할수있다면좋지만그렇게할수가없죠기도인문과때여러분들따라서가되기로만약설교가어느한사람만을위해서하는거라면그렇게할수있을것입니다사실가이슈노마에대해서는뭐가색조다그러나설교라고하는것은회중앞에서하는것이기때문에一人一人に向かってあなたはこういう罪だからこれを悔やってなさいとはそれはそういうふうには説教できない한사람한사람에대하여서당신이이런죄를지었으니이런죄를회개해야합니다라고설교할수없어요신의미국도마또미국으로教えるだけ다만주의진리의말씀과주님의뜻을전할뿐입니다네또다리맞습니까그렇지않습니까응다또서려봐
쯔미니 기적구 집가라가 기식자 지분이 나 있겠다 지분이 거지. 그렇다면은 죄를 회개하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지식이 자기에게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거 알맞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분노 쯔미니 기적구 집가라가 또 지식자 나이도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민단이 못 갔다 새끼시 되더라. 모두를 향하여서 설교를 하면은요. 교 김상 기대 나이네. 아 오늘 설교는 김상 안 왔네. 차례가 기구백이다 해도. 아 이거 김상이 들어야 되는 설교인데. 기분 노점이냐 기득가 나니까 김상 노점이냐 기득들이. 자기의 죄를 모르니까 김상이 범한 죄는 압니다. 사실 겨우 담았다만 김상 없이 되나요? 오늘 아때 마침 김상이 안 왔네. 새끼 오하루마대 김이나. 그러면 설교가 끝날 때까지 신경 쓰이죠? 그런데 기분 노점이냐 기득지 못했기나. 그래서 결국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기득지 못이나 이점이요 통일된 구야 때문에 우리가 되기를 해줘. 깨닫지도 못하는 죄를 어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구야 때문에 이점이가 도시대 유르시오이다 그보다 되기를 해줘. 회개하지 못하는 죄가 어찌 사함받을 수 있겠습니까? 유르사트나 이점이가 도시대 기오 지시오가 아때모 기오메라는 것도 아니마스 되죠. 사함받지 못한 죄를 어찌 부열이 딸지라도 그 부열이 깨끗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시오니 어때 기오메라였다나 이점이가 도시대 돈나 호호대 불이너족가리는 데스. 부혈로 인해서 깨끗해지지 못한 그 죄가 어떤 방법으로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호흡 아니마스. 방법이 없습니다. 지분 노점이니 기적구노가 있어반다이잖아.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뭐 지분이야 소유 지가라가 나요. 그러나 자기에게는 그런 힘이 없지요. 그래와 요한의 이마 논다. 이 부분은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주로구노 16장 7,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돌아갔다 뱅고샤. 그분 변호하시는 분 보였다. 예수가 텐니 때 가와리니 호라리로 뱅고사의 노래 예수 예수 하늘로 올라가시고 예수님 대신 오시는 하나님의 영 보혜사 예수노 세례의 사마가 기대고다서 나이 즉 예수님의 성령이 임해주지 않으시면 요는 이런 시도부터 지분노 아야마치니 키가 쓰고도 되긴 할 수 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알 수가 없답니다. 그노 세례의 사마가 뱅고사노 약구메 못해 기대고다서 나이 즉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시기 전에는 사박기니 쪼이때모, 서민이 쪼이때모, 기니 쪼이때모, 맞다고 히도비도와 지분노 아야마치가 넌자루가 기득하나. 죄에 대해서도, 의에 대하여서도, 심판에 대하여서도 전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지마스카? 믿으십니까? 세일의 사마가 하다라이기 다시 때 구사하러 도긴 하지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비워서 기도와 사람은 카미노 미국으로와 도 남자로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 지붕과 이마 쯤이 옷가시대로가 도우가 지금 자기가 죄를 범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귀하 때문에 지옥 갈까 나이까 자기에게 회개할 필요성이 있는지 혹은 없는지 귀하 때문에 나갔다 봐야 이마 옷가시다 쯤이노 다이카가 도로구나 오키구나 다로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 범한 죄가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손으로 사바키노 오키 한번 맞다고 소도가 되기나 그 심판의 크기에 대해서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키대 쯤이죠 그리하 때는 그렇기 때문에 태연하게 죄를 범하는 것이죠. 소유 몬다요 가이케시대 보다서라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대 카미노 시도가 카미노 시도라 식구 있기 그것도 대기리온이 다스케르다면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하여서 세일에는 하다께가 절대 대기니 저들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쯤 올때 마스케르모 산존 오시에와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상수는 시복군 오시에 됐어요. 시복 가르침입니다. 시복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도 시복군이 그래와 마무리해봐. 그로 산전 오시어 마무리해봐 19군이 있다는 뜻 하나씩. 즉 반드시 성장 수운을 지키고 믿으면 반드시 복에 이른다라는 뜻입니다. 다래가 그로 산전 오시어 마무리를 갖다. 그러나 누가 이 성장 수운의 가르침을 지키느냐인 것이죠. 다래 뭐 마무리라이노? 아무도 지킬 수가 이 없습니다. 이 마무리 될 것이다 이때 욕구와 오아카에 났다고 보이마스케도.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여러분들도 잘 깨달아서 알고 계시다. 세일에노 다스케 하다스케 나시니. 산전 오시에와 닌겐는 니꾼 어머에 대해 와치카라다 제테니 마무르나 오시에나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이 없이는 상상수훈의 이 가르침은 사람의 능력만으로는 절대 지킬 수가 없는 가르침입니다. 그럼 산전 오시에와 예사마가 대시다시는 오시에나다 오시에는 아까노 오시에는 아까도 뭐 주인으로 뭐 나오시에나 이 상상수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가르침 가운데서도 굴수와 같은 핵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시카시 시도노 치카라데와 마무르고도 듣기나 오시에나 그러나 이 가르침은 사람의 능력만으로는 지킬 수가 없는 가르침입니다.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영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죽었고 혹은 약하고 혹은 영이 자고 있고 이것을 깨워서 강건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생활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영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숨을 거둘 때까지 산상수훈에 대해서 가르친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가르치지 않으면 말입니다. 권위 있는 말씀 즉 권능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으로서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가르침은 산상수훈과 더불어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의 수준에서 머무르고 말겠습니다. 성령 없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가다치박가리로 개인식이 주의자. 형태만 있는 형식주의자. 마치 예사만이 시색사다 립보각자다치는 요나 오시니 낫지마이마. 즉 예수님에게 책망받았던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처럼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1903년. 1903년. 예, 하츠가츠. 8월 20일. 산주일지. 8월 30일 한국의 원산 때 듣고 한국의 원산이라고 하는 곳 한반도에서 이 부분이 원산입니다. 그라 추선생. 이 선은 휴전선이고요. 그쪽은 평양. 여기가 평양입니다. 이 부분이 서울이고요. 이 부분은 부산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여기 살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제 아버지 이야기를 하느냐?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지도를 표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이 원산이라고 하는 곳에 1903년 8월 30일 지금 오늘과 같은 성경 공부가 열렸답니다. 로버트 하디라고 하는 캐나다인 의료 선교사 의료 선교사가 바로 이날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의 성령께서 로버트 하디 선교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로버트 하디 선교사를 질책하시더랍니다. 지금까지 성령 충만하지 못했고 또 지금까지 선교를 하면서도 열매를 맺을 수 없었던 이유를 아느냐? 이렇게 성령께서 책망하시더랍니다. 그 이유를 본인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더랍니다. 왜 너는 세례 주만못 했긴 아이데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맞아 이끄나 생겨시대모 무슨 말을 미가라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는가? 그래가 나잖아까 시대로까 이유가 그 이유가 왜인지 너는 아느냐? 싫어하게 나야 되죠? 알 수가 없죠. 시대단 알아봐 미어 무슨다 하더라까라 유다 아니 알았다면은 통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었겠지요. 근데 시대단 알아봐 세일에는 하더라까 아직도 즐겁고 웃기다 하더라까라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았다면은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났을 테니까요. 손님은 싫어하니까라 본인은 모르니까 도전 나니모 결과가 나이 당연히 아무런 결과가 없었죠. 그리고 세일의 삼마가 너도말 때 시대치였다라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부분을 책망하셨습니다. 학교도 요한의 주로꾸노 하세트노 요한이 잠시 전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처럼 첫째 이유는
ロバット宣教師は医療宣教師、お医者さんだから。ロバット宣教師は医療宣教師、즉의사였기때문에。韓国人たちをまず基本的に、まあうちにも一人そういうお花の高い人がいるでしょ。あ、우리교회에도이렇게코가높은분이한분있지만。誰ですか。누굴까요。ピーター전도사ね。네、ピーター전도사님。鼻が高いの、あの人。코가높죠。最初、うちの教会に12年前来た時に。그래서、우리교회처음12년전에왔었을때。その時はまだ전도신もなってないの。그때、ピーター전도사는아직전도사도아니었습니다。一般信者なの。일반성도였습니다。何、牧師が何か言っても。근데、목사님이무슨말을해도。自分の気に入らないと怒ったりするの、牧師。자기마음에그이야기가들지않으면、목사님을향해화를냅니다。どっちが牧師なのか分からないぐらいですよ。글쎄、누가목사인지알수없을정도였습니다。自分が怒っているのは、자기가자랑했던것은신고래기가고수는자기의신앙경력은50년이다복시와뭐주문안내못하잖아요목사님은예수영접한지10년도안지났으니까10년정도주문못하잖아요복시와그때10년도지나지않았었던때였던것같습니다복시와93년까지였다거나저는93년부터했으니까요피타덴도시와기타도끼냐뭐예수만신지때나는8년씩가잤잖아요피타덴도사를만났을때를생각해보니제가예수영접한지예수를믿고이런일을한지8년정도8年しかやってない牧師が、その口から出る言葉を、50年信仰歴の持っている人が聞いたときには、8年だけあんねん사람의이야기를、신앙경력이、믿음의경력이50年だけ。子供の話のに聞こえたかもしれませんが、듣기에는、어린아이의이야기가찢어졌을지도모르겠습니다。だから、なんか意見の対立があれば、怒るの。그래서、의견이대립을하면、화를내는겁니다。もう、親父の顔をしてるの、牧師の前で。목사님을향해、아버지같은얼굴을、하고있습니다しかし何度もそういうことがあって그러나몇번이나이런일이있었고네自分の意のままにやって失敗を何度も繰り返してから자기뜻대로하다가실패를몇번이나거듭하고난뒤에그러니까ある日사모님と私を전화상에呼び出した어느날목사님과사모님을전화상에서만나자고불렀습니다前の教会の隣に전화상というレストランがある전에있었던교회바로옆에전화상이라고하는레스토랑이있었습니다我々はもう喜んで出てきます우리는기뻐서갔습니다なんで왜냐하면彼に呼び出さないと전화상行けませんから피터상이부르지않으면전화상에갈수가없었거든요 これがなくて돈이없으니까그때こ れがなくてなくてもうあるんだけど、あるのは全部ホームレスに使わないといけないから。돈이없다기보다는、돈이있어도그돈은노숙자선교에다써야만하니까。もう私たちが美味しいものを食べようとすれば、それは仕事ができないから。우리가맛있는걸먹으려고하면、노숙자선교를할수가없으니까요。ある日、呼び出されて、そのまま喜んでかけてくれた。어느날이렇게전화상에서만나자고해서기뻐서전화상으로갔더니、아、高い주별을払って、勉強になりました。비싼수학료내고공부했습니다。で、その高かった花が、그리고그때부터그높이치솟았던코가낮아지기시작했습니다그런데뭐다따는상가에서된이용인데700만엔도받았다단3개월만에일본돈으로700만엔을날렸답니다혹시또사모님이없으면있긴하죠잠이라도했다목사님과사모님이그일을시작하기전에그일은안된다고상가에서만에잠이라도도맸다라고3개월전에그일을하지말라고말렸을때는화를냈습니다안돼혼나스바르시시오도시오도했더니止めるんですか아니왜이런훌륭한일을하려고하는데내일을하지못하게합니까혹시또사모님과시리시욕で自分のことを止めようとしていると뭐勘違いしてます목사님과사모님이사리사욕때문에자신의하는일을막으려고했다고착각했던것같습니다3ヶ月後700万円費やしてから저는3개월동안700만원을날리고어서저전화상에呼び出した우리를전화상에불러냈습니다그러니까言ってましたね그리고는이렇게말을했습니다今まで50年間지금까지50년동안自分は자기는예수마요리사건이하시나봐예수님보다먼저달리면서예수마하려고기다려예수님빨리일로좀오세요예수마이만하는게어떻게맞을까예수님지금뭐하시는거예요지분과예수마의代わりの자리에찾고있다예수님이있어야할자리에자기가있었다고今それがやっと分かったそうです그리고그때비로소이제깨달았다라는이야기를했습니다네とにかく彼はもうカナダ人だったからね。あの時けど、カナダ人이었고요。私がどういう牧師だろうか知らないうちに。제가아직어떤목사인지알지못하는사이에。彼は花、お花が高く、とどまっていましたね。え、코가높았었습니다。そのロバート・ハージ宣教師もそういうのがあった。지금이로버트하드선교사에게도그런일이있었습니다。今はカナダ人の医療宣教師なん。나는カナダ인으로서의료선교사다。今も当時も、지금도당시에도お医者さんは結構レベルのある。
회사라고 하면은 꽤 레벨이 있는 사회적인 사회적으로 아는 유대와 믿음을 아꾸가를 때리고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소유 있고 직업도 맞아 못 들으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죠. 이때마다 캐나다 진대 말이시. 더군다나 캐나다인이기도 했고. 그 당시에 한국이지만.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은. 그거의 밑담에서는 미스브라시 국소가나 뭐 미나리가네. 겉으로 볼 때 그 겉차림 부처가 굉장히 그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런 시대였고요. 그래서 도전 미사하게 돼 있다. 당연히 무시하고 깔보던 게 있었던 것이죠. 무시했었다고. 그 시대 한국인을 후심. 그리고 한국인들을 믿지 않고 있었다고. 소유증이요 세일에이 시대기 사람. 그런 죄에 대하여 성령께서 책망하시더랍니다. 그대 가와리니 지붕아. 오거리 닦아버려 있다. 그리고 오만. 자기가 교만했었던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야성을 베끼다. 이것을 회개해야 한다고. 그래가 세일에는 하더라도 오마이토 도모니 오크나가다 리기운을 시켰다. 바로 그것이 성령이 너와 함께 일할 수 없었던 이유 중 하나다. 그래가 오마이가 생교시도시대 다녀 마이테트모 다리돌이가 유다카니 데키나가다 리유다. 그것이 바로 너가 성교사로서 씨를 뿌려도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했던 이유다. 자가라 소노점이요 아나타노 나카마토. 그 때문에 그 죄를 너와 너의 동료들과 신자들처럼 말해. 신자들 앞에서 이해하라, 믿음에 대해 이해하라 하시되 그 야점을 나타. 그것을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회개하라. 그 세일에서만이 이와르다.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놈에도 세일에는 믿자살잖아요,노니. 이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는데. 그것이 고유 세일에는 고유 쯔미노 사토시가 아따 되시오까. 어떻게 이런 죄에 대한 깨달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히브리서 6장 4절. 히브리서 6장 4절. 이치도노 데라시. 한번 비침. 세일에서만이와 세일에가 소노히도 나카니 야도로 마이니모.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임하기 전에도 소토카라노 테라시노 단계가 있습니다. 그 한번 성령이 비치시는 단계가 있습니다. 테라시도노와 나가려고 때 소토카라 데라스. 비침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에서 오는 게 아니라 겉에서 오는, 바깥에서 오는 것이죠. 맞다고 막 브라미노 안코코노 나카다토. 완전한 흐름 가운데면은 나니가 아를까 나니까 기적하나이까 뭐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적기물 데키나이노니 도시대 그야 때문에 되게 되시오까? 알 수 없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데키나이노. 수라 데키나이데쇼? 확인할 수 없죠. 카미사마와 막가의 도쿠라카와 제타이 가리도라나이 같다는데. 하나님께서는 뿌리지 않은 곳에서는 절대 거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쯔미로 귀하다면 대기로 공교 짠또 대기교 시대까라 그렇다라 귀하다면 알쯤이요 사다메는 죄에 대하여서 근거를 보시고 그 죄를 심판하십니다. 회개할 주시고 회개할 것을 주시고 모의까지 하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쯔미요 귀하다면 공교 아사야되까라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시고 나서 그러자면 귀하다면 알쯤이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 죄는 심판하십니다. 이미 와카리마시다. 이해하셨는지요? 쯔미니 기적할 때 부담스러운 아이데 그대 뭐 찾아빠시까라 사바할 때 희망이 나갑니다.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지도 않으시면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맞다고 쯔미 또 이거 뭐는 고통받으라 신앙이 힘들어지나 대라시노 단가에 쯔미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한번 비치심으로써 죄를 알게 하십니다. 이 단계에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단계에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실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자, 세일에노 이런나 하달게 나가네. 성령이 여러 많은 역사 가운데에서 어떠셨으면 아까니 좀요 대대되게 구해왔다는데 다시 또는 나간에 하이테보다 하는 단가에 말이 맞을까? 네, 우리들 안에서 철저히 죄를 회개한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쯔미요 그야담이 났을 때 실제 세일의 나이주 야돌이가 나이 단가에도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고 성령의 내주가 없는 단계에서도 맞다고 데라시모 났기라고 나니모 기적기마생까라 전혀 비침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데라시노 단가에 대해 소독하라고 데라시노는 한번 비침의 단계에서 겉에서
하나님이 비춰주십니다. 그러나 세일에니 미타세나부터 세일에는 하다기야 오코나부터 하디 생겨시노 무스부 백긴 미오 무스부부터 대견하다고도. 성령 충만하지도 못했고 성령의 역사도 없었기 때문에 로버타드 선교사는 일을 하여도 열매가 없었죠. 그 세일에 또 관계에 나가다 했다가 도시대 세일에 때 사그렸다가. 자, 그런데 성령과 관계 없었던 사람이 어째 성령을 통해 깨달을 수 있었는가? 세일에는 베라시노 단계에 사도사렸다고. 성령이 한번 비치시는 이 단계에서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도리마시다가? 깨달으셨는지요? 그런데 이마 설명했다는 것도 세일에서만 사도시도 몰랐다. 제가 지금 설명한 것과 같은 것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을 통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노 세일에는 베라시노. 이것은 성령의 한 번의 비침을 말합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베라시노 단계를 무시하지 않기 마세요. 비침을 얻는 이런 단계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영원히 찬스 놓아시게 심하고도 가리마시. 영원히 찬스를 놓쳐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인나시네 지분대. 우리 함께. 스스로 점이요. 깨닫지 못하는 죄를 베라시대 뭐라고 듣기 비침을 얻을 때 그노 찬스 녹아서 마이또 이 찬스를 놓치지 않겠노라 전발이 마셔 노력합시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로바트 생교시와 오시에테루 오시에테타 생교시가 히도노 마에데 나카마토 신자노 미나토노 마에데 쿠이하타메 로버터 선교사는 그리하여서 가르치던 입장이었지만 오히려 많은 회중들 앞에서 죄를 고백합니다. 온전히 기도로 말해 기분도 쓰며 믿음의 때 이해하시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리할 때면 좋겠니와 그 죄를 회개할 때에는 믿고 어머니 대와 구치적고 유대의 생각으로는 굴욕적이죠. 다행히 구치적고 어머니 대 대단히 굴욕적일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러실 것 같다. 죄는 대단히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다고. 여러분, 고래를 구하지 않겠나요? 저는 여러분, 이 부분을 두려워하셔서는 안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구치적이 되기 때문에. 구역적이고. 혼자 구치니 되기나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사실, 불시, 구해왔다면 또, 나를 까먹으시려마생가. 대단히 고통스러운 그런 세계가 되겠지만은. 뭐, 쓰미요, 기염에 대해 이다다이다 객자고 강해야지. 그렇다. 할지라도 죄를 회개하고 난 후의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자리와 얕다 소리와 이와 세례대사만의 시대기 살다더니 얕다 소리. 그는 성령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하였답니다. 그래서 선호의 선호반이 세례대사마가 아주 뜨겁게 노져 말했대. 그리고 그 후에 그때 성령께서 뜨겁게 임하셨고, 네키시니 노코로 원산 다이 리바이바로가 오고다 소리. 역사의 길이 남을 원산의 대부흥이 일어났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가 생추하고 나나네. 이것이 1907년 이치가트 주산이지 1월 13일 고려와 평양 이것은 평양 평양 대 리바이바루 평양 대 부흥 노 시타네니 났다 시타네 이 원산에서의 부흥은 1907년 1월 13일에 일어났던 평양 대 부흥의 불씨가 되었답니다. 시단에 떠났던 후가 로바트 하디 생토시노 1907년 1월 13일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의 불씨가 되었던 게 바로 이 원산에서 있었던 로버트 선교사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단에 떠났대. 이것이 불씨가 되어서 생기였구나네. 1907년 이치와저 주산이치니 1월 13일에 평양의 장대현 という 교회가 있대. 평양의 장대현이라는 교회가 있었고요. 그다 선호 장대현 교회에 대 이길함 という 목사가 장대현 교회의 이길함이라 하는 목사님이 그다 고노연이 세쇼 뱅교가요 미집이 됐다. 바로 오늘과 같이 또 성경 공부회를 인도하고 있었답니다. 세쇼 뱅교가요 미집이 있다 색조는 아더니 성경 공부회를 인도하고 설교한 후에 이기라모 복시가 이기라모 목사님이 관심을 못 갖대 시스본스는 세중을 향해 질문을 합니다. 초가 세례를 하다시피 천전 오버회를 보다 듣기 나요. 오늘은 성령의 역사를 전혀 느낄 수가 없었다. 난데 곤란이 신리의 고토바오 색조시타노니 왜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설교했는데 그 교과에 대해 세일에는 하다학교 천전 오베로도 듣게 아니죠. 왜 이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심을 전혀 느낄 수가 없을까요? 또 가이시노 미나사님 묵게때 시즈몽은 하겠다. 그렇게 회중을 향해 질문을 던졌답니다. 손을 덮기니 가이시노 낙가는 시더리게 그때 회중 중에 한 사람 길선주という 복시가 길선주라고 하는 목사님이 선호도끼나 초로 됐어. 그 당시에는 장로님이었는데요. 길선주 초로가 길선주 장로가 일어나서 복시 선생 목사님. 그래와
그것은 저의 죄 때문입니다. 또 민나노 말에 기분노 쓰미노 유에다 또 생겨서 라고 모두 앞에서 이것은 나의 죄 때문이다라고 죄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기분노 유에니 세례가 이만 하다시 나이 고백. 그리고 이 나의 죄 때문에 성령이 지금 이 자리에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라고. 그런데 붙여 일할 때 기분노 쓰미요 하고 조시다. 그렇게 입을 열어 자신의 죄를 고백했답니다. 시와 와다시와. 세상은 저는 이전에 많이 도모다치가 낳고 나름이었어요. 1년 전에 친구가 죽었는데 간에 못치는 도모다치가 낳고 나름이니 부자 친구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유언을 남겼습니다. 와다시노 카나이토 내 부인과 전 재산을 관리시대 그래. 전 재산을 자네가 관리해다오. 또 낳고 나루 도모다치니 유언이 탄원하랬다. 이렇게 죽기 직전에 친구에게 이런 부탁을 받았답니다. 서로 유언도 우리니 그 유언대로 도모다치노 뭐 여호와의 옥상과 재산관에 못 있겠나이지? 친구의 그 부인은 연약하여 재산을 관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뭐 전부 옷도노 가와리니 옥상을 다섯 개 나가라 도모다치노. 그 죽은 남편 대신 그 부인을 도와주면서 재산을 재산관리로 시작했다. 관리해 주었답니다. 시카시. 그러나 그 재산을 나가거나. 그 재산 중에서 아메리카 도로도 100도로 소도노 가네요 누슨다. 미국 달러로 100달러 정도 되는 돈을 훔쳤답니다. 100달러 소돈으로 가네요. 누순데 기분을 담은 척 같았다. 100달러 상당의 돈을 훔쳐서 자신을 위해 썼다고. 난데 그노 교관이 세례 사모가 하다하지 마십니까 또. 왜 이 교회에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된 교과에 내하여 미치겠다 복시가 새겨놨다는 시점은 아니다. 성경 공부를 인도하던 목사님이 공부를 마친 후에 회중을 향해 질문했을 때 길선조 조로가 고노연이 기분을 쓰며 학구조심하시다. 예, 길선조 장로는 이와 같이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남이다대 고노 쓰며 학구조시대따라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더니 아직구치노 신자다시가 여기에 저기에 신자들이 와다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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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와다시모 히토노 우시오 누스이마시다스가 저도 다른 이의 포를 훔쳤습니다. 와다시모 히토노 담보노 이네오 누슨다스가 저도 다른 사람의 논밭에 그 이삭을 훔쳤습니다. 와다시모 히토노 나무다스가 저도 누군가를 때렸습니다. 뭐 아치코치카라 남이다데 코에오 다시데 쯤 욕구였다면이 연이 났대시마이마시 여기 저기에서 눈물로써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시미시 교과는 아까가 한순간 교회 안이 남이 뒤에왔다면 남이다노 루츠부터 가봤다 심었다. 세계의 눈물의 소용돌이로 바뀌었답니다. 도가니로 바뀌었답니다. 할렐루야. 그노히 점이 오크였다면 예수만이 자치가 있다 히도노까지가 이때 죄를 회개하고 다시 예수께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1600명. 이제 뭐 점이요 낙해나가라 구해왔다면 이니 카이로토시나 새끼 왔다노니 죄를 울면서 회개하면서 설교가 끝났는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답니다. 그때 여름은 니지마대 새벽 2시까지 기도 서울땐 기도까지 하지마 도구마대 뭐 이니 카이로토시나 히도노까지가 약간 녹작금에 나나스메 후라이니 뭐 한분과 이니 카이로토시나 새벽 기도가 시작하는 시간이 될 때까지 돌아가지 않고 남아 기도했던 사람이 200에서 700명. 또 남의 자대 쓰미요. 믿음의 때, 사가시다 할 때, 구이하다며 때, 또 이놈이 저렇게 됐다. 계속 눈물로써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평양 대 리바이벌은 하지 말자. 이것이 평양 대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세일의 사모와 성령님은 세일의 사모와 성령님은 요니로 세상에 있는 시도 다섯 개는 기탄다고 때 사람을 도우시기 온 것이 아니라 기존으로 카미노 고도보다 쪼 다섯 개는 고려했다가 가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돕기에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세일의 사모와 점이비도와 하다라케나요 성령님은 죄인과는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점이비도 가바오라면이 손오점이오 세오라면이 손오점 점이비도 다섯 개라면 스쿠라면이 고려했다는 건 예수사마다 예수사마 그 죄인의 죄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죄인을 구원하고 그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예수사마가 닌겐 또 온나지 가나다오 못돼 기생이 나다면이 이겸이에 또 나다면이 고려했다는 거죠. 그 죄를 대식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육신을 입고 제물로서 오셨습니다. 아멘.
しかし聖霊様は、그러나성령님은イエスを信じて神の子になった人々が、イエスを믿고하나님의자녀가된사람들이、罪を悔やんで神の子供らしく生きるために求める人を助けに来たんです。죄를회개하고하나님의자녀답게살기위해노력하고구하는사람들을위해서오셨습니다。罪を悔やんのない人、あるいはないところは、죄회개가없는곳혹은죄를회개하지않는사람에게는세일의사모와채태니하다라성령은절대역사하지않으십니다세일의사모와기세이니날밤에이게미에도시도구랐다예사모가라다도치라이마성령은희생하시기위해대속자로오신예수님과는틀립니다세일의사모와예사모도치라때오갱을못때구라다가되시성령님은예수님과는달리왕권을가지고오신분이십니다오갱은이기때구라다가되시천국의왕권을가지고오신분이십니다천국미꾼이노오갱은다리니모가사례로부터아리마니천국의왕권을소원은누구도침범할수없습니다다리모기적적게로부터가아리와요것으로도아리기나그어느누구도그왕권을더럽힐수도침범할수없습니다하도에예수는많아되시다때문설령예수의사제자였다할지라도세미오못자마마대와죄를가진채로는세일의사만이지켜주고가되기나성령께가까이갈수없습니다죄를회개하지않으면죄를회개하지않으면신지맙니까믿으십니까시도비도와지친하루감이오리예수오가는지사람들은성부하나님보다는예수님을가볍게생각하고믿고예수요리세례요가른지로될것같습니다성자예수님보다도성령님을또가볍게생각하는무시하는경향이있습니다예수노로우도아테모그러나예수를저주하는것은예수가른지로부터왔지만예수를무시하는것은허용되는것입니다세례요가른지딸이노릇딸이서로또성령을저주하고회방하는것은세례와곡고로나까지보가보독스로부터왔지만세례사만보독스다지만유루사리나성령을설령마음속으로만모독했다할지라도성령모독죄는절대로사함받을수가없습니다세례와사카로고도어떻게나이카미사마듯이성령은거스릴수없는하나님그분이시기때문입니다예수예수사마요리못도못도와라우리가다이진이시나이또세미마대쿠야댐들까라우야마와나이되기나이갔다가세례사마나우리가정말로궁경하고소중하게여겨야할분죄를회개하고나가야할분이성령님이십니다사실교권리지교관을하거든그러나오늘날교회가운데에서세일의사마가도래답게가론질하였는데쇼성령이얼마나무시당하고있을까요세일의사마가도래답게아나도라하였는데쇼성령이얼마나선자를당하고있을까요미나상여러분미나상와뭐세일의노세고코로나카드모세일의니와사카라떼와보도시잖아요여러분은마음속에서라도성령을회방하거나성령을거슬려서는안됩니다세일의사마와성령은절대로못대로또죄를가지고있으면부분밖에하도록깨어듣기는죄를가진그부분만큼은그만큼역사하지않으십니다그래서지분과훈통이지분을가면이수바라시신고생각하시다또뭐알아봐그때문에나자신을위해서정말훌륭한믿음생활을하기를원하신다면세일의사마또는관계요십가리시나듣기는아성령님과의관계를확실하게맺지않으면안됩니다세일의사마가모두메로요렇게바르는사람과다르겠습니까성령께서원하시고기뻐하시는사람누구일까요가라못지가네못지지식이못지됐을까능력있는자지식이있는자돈많은사람일까요이예아니요健康な人ですか건강한사람일까요이예아니요心が燃える人ですか마음이불타오르는사람일까요이예아니요세일의사마가요렇게바르는사람성령께서기뻐하시는사람은기분노점이요태태대끼니心を裂いて心を引き裂いて悔い改める人자신의마음을찢어서죄에대해철저히회개하는사람소위수가세일의사마가이치방여러구발을했어요그런사람이야말로성령께서가장기뻐하시는사람입니다이치방세일의사마가하드라키각기야쓰이더래그리고그런사람이야말로성령이가장역사시키쉬운사람입니다신지마시오믿으시기를아멘아멘토론이현님이일본땅에本当に세일에니다스로正しい知識が실로성령에대한다른지식이그만하고쳐다봤자보시겠어요남김없이전해지길원합니다나지같을또왜냐하면일본의교회와세례사만이다시때호돈도싫어나요일본교회는성령에대해서거의대부분이모르고있습니다또뭐하실때는말로는알고있죠근데도서로만세례사만이하다할때고하루그러나어찌하면성령이역사해주실까하민오레이또시대예수오레이또시대하나님의영성령하나님의영으로서성령을예수오레이또시대하나님의영예수님의영으로서하다할때부담할까싫어나요성령이어떻게하면역사해주실까를알지는못합니다성경에아로고토바와가리테마스가성령에나온말을인용하자면가리테이마스가빌려서말씀드리겠습니다만야야가리라가가리테마스요고노고토바와가리테이마스가그들이성령의말은인용하여말을하지만은근데뭐의미가와같잖아요
거나 의미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고 70년이 ほど 経っていても 세일에는 하자키가 맞더만이 없구나요. 그렇기 때문에 전후 70년이 지났지만 이 땅에 온전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일에는 다이스로 다다시 지식이요 못하겠지. 성령에 대한 다른 지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일본에 있는 크리스천 아니면 일본의 교회가 일본에 있는 크리스천 또 일본의 교회들이 세일에는 기대를 というより 성령께 묻고 있다고 하기보다는 기대를 というより 듣고 있다기보다는 마치 왔다 지식이요 또다이로 악회에 기대를 교회가 아무도 이 밤이나 잘못된 지식을 전하게 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소가 전하고 있는 교회가 여러분은 납득되십니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납득할 수 있으십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반발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에 반발하는 크리스천이 있다면 당신은 아직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디모데 1장 제가 4-1절까지 읽어보면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 말씀을 읽어보시면 私の話じゃなくて聖書の話として、あ、そうあります。あ、니다. 성경의 이야기로서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지마시오니? 믿으시기를. 아멘. 아멘. 그래서, 자, 저와 ここまでにしますけども.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만은. 점이요, 구야점이나이도. 그를 회개하지 않으면. 있겠나요? 안 되고. 그래서 뭐 나니가 쯤이랄까 싫어나. 그렇지만 무엇의 주인지를 알지 못하고. 고유 카미노 히토다키니.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일에는 하드라키와 절대적인 있죠. 성령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신지마스까? 믿으십니까? 자, 저기와 라이슈 마다 야리마. 다음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신하로 감사. 만군의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미나오 신지르토 이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노라면서도. 예수의 대신이 지금 働いている 예수님 대신 지금 역사는 세일에니 기대 시작하고도와 성령님께 듣고 성령님을 따르는 일에 대해서는 신하의 히토비토가 작사입니다. 합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도전 주를 욕하시되 이나가라면 당연히 주를 범하면서도 도전 기대와 나라 악으로 쇼레의 고인이 마주와사를 때 이나가라면 들어섰나 안 될 귀신의 가르침에 미혹당하면서도 소리니 기대되는 히토비토가 작사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스라 세일에노 오직 성령의 불가사한 그 능력을 의지하고 신님의 고토바야 카미노 미국으로 대대시대 사도시대에 나있기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깨닫고 점이요 대대되기니 부끄러워 시키사이 때 구해야 되므로 되기 마시오 마음을 찢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그새 사랑의 세일에노 아찔히 하다시 나가니 그리고 더욱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 가운데 빨리 하이로도 되기 마시오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이번 전도니로 스베토노 히토비토 타스키드 이번 전투에 있는 모든 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미나니오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이노리 다시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